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준비한 영상은 나그랑솜의 코트거든요. 지금 디자인은 보시면 얘는 이제 스탠드 칼라, 스탠 칼라라 우리가 쉽게 얘기를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소매는 나그랑솜이고요. 이게 옷이 좀 커요. 그래서 거의 그 여유분이 8에서 10cm 여유분을 이렇게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옷큰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디자인이 조금 젊은 층에 있는 디자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50대 후반, 6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그런 디자인이에요. 근데 혹시 좀그 젊은 느낌의 옷을 좋아하시면 괜찮으신데, 조금 생활한복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매는 나그랑 소매고요. 옷은 전체적으로 다 커서 지금 진동 깊이가, 물론 나그랑 소매는 원래 그 진동 깊이보다 많이 내려와요. 적어도 4, 5cm는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이게 밑에가 허리 둘레선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옷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것 중에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나그랑 소매라서 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매통도 그래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벨트, 버클이 지금 있고요. 앞에도 버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양쪽 이 소매 버클이 5cm 버클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작아도 4cm 버클은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는 5cm 버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5에서 6cm 앞에는, 양쪽 소매는 크면 5cm, 작으면 4cm 정도가량 버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게 하나가, 지금 여기에 절개선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절개선이 이쪽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주머니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옆선이 없어요. 그리고 뒤도 똑같이 요 라인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소매도 지금 요 라인 따라서 이렇게 해서, 얘 소매도 이렇게 해서 라인이 여기도 들어 있어요. 앞뒤 다. 그리고 여기도 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개가 있다는 거는 소매가 소매 기본 선에서 쭉 연결된 게 아니라 밑으로 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어깨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가 연결된 그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외주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외주름 그려주셔야 되고, 앞뒤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추는 5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길이는 좀 길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는 장단지 최대 돌출점을 훨씬 넘어서 복숭아뼈, 여러분들 복숭아뼈에서 적어도 한 15cm, 많으면 한 20cm 정도 올라오는 길이, 그 정도 길이에요. 그래서 짧지 않은 그런 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뒷판에 트임이 있고요. 기본 실루엣은 플레어예요. 여기서부터는 플레어로 지금 나가 있고, 플레어 된그 실루엣을 지금 벨트로 그거를 좀 막아줬어요. 그 다음에 이 벨트 고리가 옆선에 라인이 없기 때문에 벨트 고리가 뒷판에 이 라인에 지금 끼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혹시 봉제 먼저 하실 분들은 그거 혹시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고, 뒤 중심이 있고요. 뒤 트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디자인은 크게 없는데 심플하면서도 좀 독특한 느낌의 그 바바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봉제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할 거는 여기 중에서 그래도 칼라. 칼라는 계속 여러분들이 해왔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디자인에서 크게 그 디자인상은 어려운 건 없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길이가 길어서 패턴지를 지금 붙였거든요. 그래서 패턴지 4분의 1 정도를 잘라서 밑에다 붙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놓고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도 밑에는 지금 다 여기가 다 안 나오거든요. 네, 너무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화면이 안 보여서 글씨가 안 보일 수도 있어서 네, 뭐 안 보일 때도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화면에다가 써드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가슴 둘레는 제가 92cm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길이는 제가 120cm로 할게요. 115에서 120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키 한 155, 160, 154, 156, 요 정도 되시면 120 정도 하시면 됐고, 조금 짧게 입고 싶으시면 110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좀 긴 편이니까 키가 좀 크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복숭아뼈 혹은 바닥에서 20cm 정도 20에서 25 정도 길은 거 싫으시면 25 짧은 거 그 긴 거 괜찮으시면 20cm 17에서 20 요 정도 올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다 제가 좀 이게 아그랑 소매라서요. 조금 돌려가면서 패턴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여기는 제가 3.5cm 떨어질게요. 자, 3.5cm 길이로 패턴 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나그랑 소매라서 어차피 진동 깊이가 파지거든요. 그래서 진동 깊이 수정 안 하고 제 사이즈 그냥 적용하겠습니다. 자, 진동 깊이는 4분의 가슴 둘레입니다. 자, 저는 23cm. 자, 23cm. 자, 뒷판 먼저 제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등 길이는 자, 40cm 놓겠습니다. 등 길이 40cm. 자, 여기는 40cm. 그 다음에, 네, 여기 엉덩이 길이는 크게 여기에서는 소용은 안 되는데, 앞판 할 때 조금 써야 되거든요. 엉덩이 길이 18cm. 여기 18cm. 자, 그 다음에, 자, 코프 길이 놓겠습니다. 120cm 놓을게요. 그래서 120cm, 120. 자, 패턴 그리실 때 지금 요 순서로 그리시면 훨씬 더 빠르세요. 요 순서로. 자, 밑에 120cm 그릴게요.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 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올리면, 자, 여기. 길으네요. 자, 여기거든요.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이시죠? 자, 품 놓을게요. 자, 품은 품도 더 키워야 돼서 6분의 가슴 둘레 자, 더하기 4cm 놓겠습니다. 자, 저는 19.3cm 네, 19.3cm 자, 이거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4분의 가슴 둘레 자, 여기 자, 여유분 여러분들이 잘 책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크게는 안 하고요. 자, 7에서 9 사이 정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7.5cm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4분의 가슴 둘레는 23cm 7.5cm를 더하면 지금 여기입니다. 자, 이거를 밑에까지 다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저는 중심에서 30.5cm 그려놓으면 됩니다. 30.5cm. 자, 너무 큰 거 싫으시면 줄이시고요. 조금 더
아, 여기가 지금 이 사이즈기는 하지만 얘가 플레어로 또 벌려질 거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밑에를 제가 5cm를 키우겠습니다. 자, 여기 밑단을 5cm를 제가 키울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위에까지 연결하세요. 자, 밑으로 내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하시고, 자, 여기까지 제가 연결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밑단 학원에 갈게요. 보이시죠? 자, 여기 1cm 위로 올릴게요. 자, 1cm 곱자로 이렇게 해서 자, 거의 이 끝까지 거의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연결하시고 예, 안쓸 거고요. 자, 밑으로 내릴게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이제 수정 가겠습니다. 자, 진동 깊이가 지금 여기가 허리둘레선이거든요.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차기한 모습을 거의 여기까지 다 내려왔어요. 이 진동 깊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옷이에요. 제가 조금 줄여서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 진동 깊이를, 자, 8.5cm를 제가 내릴게요. 8.5cm 이것도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8.5cm 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얘도 같이 내셔야 되거든요. 자, 5.5cm를 제가 내줄게요. 5.5cm. 자, 여기 암홀 그릴 때좀 참고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목 가겠습니다. 목은 자, 12분의 가슴둘레. 자, 앞목은 조금 파였고요. 뒷목도 1에서 1.5cm 정도 파였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자, 저는 12분의 가슴둘레를 하면 7.7cm거든요. 자, 7.7cm를 제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둘레가 96, 100, 12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저는 8 이상도 넘으면 안될것 같거든요. 제가 1cm를 여기에서 옆목에서 친다고 생각하고 7.7cm를 쓸게요. 네, 그래서 7.7cm 하시고, 자, 여기를 7.7을 3등분해서 위로 올려보세요. 저는 3등분하면 2.6cm거든요. 자, 2.6cm.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18cm. 18cm. 자, 이거는 이제 원형이라서, 자, 6cm. 여기랑 연결하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옆목은 제가, 안팔 거거든요. 얘가 7.7cm면 지금 이 사이즈에서 0.7, 0.5, 요 정도는 커진 사이즈예요. 그래서 더 파셔도 되는데, 이 상태에서 더 파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남성복은 너비가 여성보다 커요. 훨씬 더. 두께가 이제 두껍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얘는 옆목을 파지 않고 제가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그냥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나그랑 소매를 그려야지 여기 이제 나머지 선을 연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돌려야 될것 같거든요. 자, 돌릴게요. 이렇게 놓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벌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진행할게요. 자, 어깨선을 연장하세요. 더 이렇게 연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어깨는
이 뒤품 선에서 1cm를 그냥 내겠습니다. 1cm 내셔서 요거를 어깨선으로 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20cm 내려오세요. 20cm 내려오시고, 자, 직각으로 4cm 체크하세요. 4cm 내려왔습니다. 자, 어깨선하고 여기 4cm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해서 어깨가 약간 밑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소매 길이를 놓으세요. 자, 제가 60cm 보겠습니다. 하시고, 자, 여기 직각으로 해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여기 직각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놨더니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가 지금 소매 둘레거든요. 네, 20cm가 지금 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덜 내린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지금 커서, 지금 근데 샘플은 소매 길이도 자기 소매보다 좀 크게 입었어요. 그래서 여기 길이가 얘를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길이가 그렇게 짧아 보이지는 않는데, 얘를 많이 내고 지금 얘를 여기까지 했더니 여기가 좀 짧아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샘플처럼 얘를 길게 입고 싶으시면, 물론 샘플에 있는 그 모델이 키가 크겠죠. 적어도 175는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얘를 더 길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 젊으신 분들이면 더 길게 입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매에 버클이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 올려서 버클로 조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 통도 굉장히 커요. 지금 같이 여기랑 같이 커졌거든요. 여기 통을 조금 올려서 버클로 조인 다음에 약간 여기 페플럼이 있는 것처럼 DP를 해서 입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세요. 자, 제가 임의로 4cm를 그냥 키워 보겠습니다. 제가 입는다고 생각하고 키워 볼게요. 자, 그래서 4cm를 더 키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통은 지금 샘플은 얘도 워낙 크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거의 다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얘도 만만치 않게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덜 내리긴 했거든요. 거의 여기에서 한 3, 4cm 떨어지고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이 소매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거는 그런 그 스타일을 선호해서 입으시는 분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그게 조금 디자인이 파격적이기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그런 스타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얘를 조금 덜 내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나는 더 내려서 입고 싶다 그러면 더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신 여기 그 허리에다가 버클을 해야 되잖아요. 허리 밑으로는 내려오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긴 목에서 자, 3cm 내려오세요. 여기에서 곡으로 3cm 하셔도 되고요. 직선으로 그냥 3cm를 체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여기 이거를 여기랑 이 선이랑 여기랑 연결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지금 3cm, 목 3cm 체크한 거랑, 자, 요 선이랑 연결하세요. 여기 닿는 선하고, 암홀 닿는 선하고 연결을 해보세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얘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원래 내려왔던 선보다 조금 많이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13cm 제가 내려올게요. 13cm. 자, 직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여기는 1.5cm. 이것도 제가 항상 1cm 정도 많이 올라가야 올라가거든요. 자, 얘가 넓어서 1.5cm를 올라갔습니다. 자, 곡자로 이렇게 해서 연결할게요. 자, 여기 포인트 시작점은 이 암홀 그린 거랑 지금 이 사선이랑 만나는 선을 포인트로 생각해서 두 번에 그리세요. 자, 여기 1cm 만나는데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뒤집어서, 이번에는 여기 1cm 만나는 데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찾으시고, 이제 이 선이 절개선이 되겠죠, 이 선이. 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 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는 지금 몸판이고요. 소매 이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얘를 복사를 해도 되거든요. 요선을 접으시면 돼요. 요선을 접으시거나 컴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셔도 되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접으면 지금 점이 여기가 나와요. 여기.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 앞판 뒤판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선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거든요. 제일 심플한 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얘랑 이제 연결시키면 되는데 이게 앞판하고 뒤판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쉽게 이거는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자, 여기 지금 이 선에서 이 선을 직각으로 해서 여기 지금 포인트 요선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몇 센치 되는지. 이 선을 직각으로 해서 이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자, 지금 저는 22.8cm거든요. 이건 왜 쟀냐면 여기 때문에 여기를 소매 통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다이이 통을 그냥 다 갖고 가도 될지 그것 때문에 제가 재본 거고요. 자, 여기를 22점까지는 하면 너무 클것 같고요. 자, 제가 17cm를 볼게요. 17cm.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으시고, 자, 얘를 제가 직자로 이렇게 연결을 일단 살짝만 해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판 그렸을 때 앞판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면 이제 선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살짝만 일단 그려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요 밑에 0.5cm를 낼게요. 내고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거를 제가 또 돌려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여기에 라인을 하나 그 정하고 그 다음에 소매도 라인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소매 길이랑 여기랑 지금 앞판하고 뒷판하고 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리는 것보다 앞판하고 뒷판하고 여기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판 그리고 나서 요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종이의 패턴지를 제가 밑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한 장을 다시 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제가 패턴지 이렇게 이어서 가지고 왔고요. 지금 앞판은 제가 복사를 해서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라인은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는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 처음에 3.5cm 내려온 선 복사하시고요. 기본 라인 복사하시면 됩니다. 자, 진동 기피선, 원래 진동 기피선, 그다음에 자, 허리 둘레선, 엉덩이 둘레선이고요. 그다음에 자, 바바리 길이, 코트 길이 복사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앞에는 제가 여민분 2cm를 그렸거든요.
그려서 뒤 중심하고 됐고요. 얘는 여민분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고, 자, 지금 아픔은 변형된 거를 제가 할게요. 자, 아픔을 변형된 거를 이렇게 살짝만 그려놓고요. 아픔을 조금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새딘이 아니고 나그랑 소매라 이걸 그냥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자, 여기 역선. 자, 이렇게 해서 그려 놓으시고요. 그리고 얘가 플레어로 나중에 변형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2차 변형이 그 재단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밑단 1cm 올라오시고 여기 1cm 올라오시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 자, 앞에 1.5cm 처진 분을 제가 주겠습니다. 이게 혹시 몰라서 길이가 길긴 한데, 자, 곱자로 연결하시고, 이렇게.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되셨죠? 자, 목 너비 그대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 12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0.5cm 하세요. 12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0.5cm. 자, 저는 8.3cm입니다. 8.3cm.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요. 자, 여기 목을 제가 조금만 팔 건데요. 많이 파고 싶으면 많이 파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2cm만 팔게요. 자, 2에서 2.5cm 정도 파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앞에 안목점이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렸으면 3.5를 내렸을 수도 있는데 너무 많이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2에서 2.5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18cm. 자, 6cm, 여기 18, 여기 6cm, 요거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앞판 어깨는 그대로 놓으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어깨 이 뒤품을 똑같이 아픔에 복사를 했으니까 어깨도 그냥 똑같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가 19.3. 여기 어깨가 원래 1cm 있는 데서 얘가 네, 여기에서 20cm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20cm, 4cm. 내리시고, 네, 다시, 자, 이제 얘랑 연결할게요.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동된 어깨, 그 뒤품이 아니라 이동되지 않은, 6분의 가슴둘레 더하기 4cm 한 선에서, 어깨 1cm 나온 선에서부터 20cm 나와서 4cm 어깨랑 연결, 그렇게 해놓고, 이 선을 연장하시면 됩니다. 자, 소매 길이는 원래 내려온 데 말고 원래 어깨에서 재셔야 되세요. 자, 제가 60cm 했고 4cm를 나중에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64cm. 자, 직각으로 그리시고, 자, 여기는 뒷판보다 1cm 작게 16cm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자, 목을 S모드로 그려놓으시고, 자, 옆목은 안 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고, 얘는 보통 5cm, 이렇게 그냥 그리셔도 됩니다. 5cm,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8.5cm, 진동 깊이 내리시고, 자, 요거는 요거 5.5cm 낸 뒷판하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 보세요.
그거는 그 나그랑 소매라 큰 의미가 없어서 자 이렇게 하시고 이 5cm랑 뒷판하고 똑같이 얘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얘도 이렇게 접으셔서 이 사선을 접으셔서 여기 바늘로 찌르시면 되세요. 핀으로 이렇게 해서 요 라인 여기 잡아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얘를 연결해 주세요. 여기 그래서 얘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재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0.5cm 얘 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인심라인 길이를 재보세요. 자, 지금 자, 0.5 정도는 괜찮습니다. 42.7cm 나오거든요. 자, 뒷판 재볼게요. 자, 뒷판 재면 네, 거의 같거든요. 0.5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냥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정도는. 네, 혹시 이게 거슬리시면 여기에서 수정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얘가 0. 앞판이 0.5cm가 더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0.5cm를 늘리고 싶으시면 얘를 늘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길이도 맞추셔야 돼서 이쪽으로 얘를 0.5cm 올리셔서 요 길이를 여러분들이 곡을 이렇게 만드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0.5에서 0.7cm까지는 여기가 잡아당 살짝 잡아당겨서 박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냥 진행하셔도 되고요. 이 나그랑 소매는 이 밑에서 자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밑에서 자르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그랑 소매는 밑에서 자르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위쪽에서 수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는 그냥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제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자, 여기에서 얘는 자 12cm. 보통 앞판이 조금 짧고요. 뒷판이 좀 길고 그래요. 12, 11cm. 11cm. 자, 직각으로. 자, 얘도 1.5cm 가겠습니다. 5cm. 자, 이렇게 두개 만나는 선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돌려서 여기 그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제가 여기가 좀못 믿어서 얘가 인심 라인이 0.5cm가 앞판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얘를 자르셔도 되고요. 얘를 그 줄이셔도 되고. 더 내셔도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더 냈더라도 이 길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거는 아무 데나 내서나 하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0.5 정도면 한쪽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게 그 사이즈가 많으면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수정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해볼게요. 자, 얘가 0.5cm를 제가 키웠습니다. 자, 조커볼 조금 더 주고 여기도 조금 차이나도 괜찮아요. 이거 박을 때별그 0.57을 요 정도는 괜찮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요선을 제가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0.5 정도는 한쪽에서 하셔도 되는데 1에서 1.5더 이상 난다, 1 이상이 난다, 그러면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내고, 그렇게 계산을 해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훨씬 더 패턴 수정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을 잡을게요.
여기 라인은 사실은 얘를 한번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플레어로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하시면 더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2차 때 제가 일단 라인을 그려놓고 2차 재단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지금 이 라인이 없어요. 없고 여기가 지금 앞뒤판이 불선으로 연결이 되고 여기 새로 생기는 라인이 지금 그 옆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앞뒤판이 다 있습니다. 근데 소매에도 있어요. 이 라인이. 자, 여기 소매는 이 라인 잡는 거는 지금 조금 겨드랑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BP점 위쪽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아몰이면 지금 내려와서 그렇긴 한데 자, 여기에서 볼게요. 이동된 내려간 진동 깊이선에서 10cm 정도만 볼게요. 10cm 정도만. 자, 여기랑 그 다음에 자, 여기 밑에는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네. 여기 밑에는 잠시만요. 이거를 밑으로 수직으로 먼저 내려 볼게요. 그렇게 해서 잡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거를 자, 수직으로 내려보세요. 요 선을 밑에까지 수직으로 쭉 내리시고요. 이 위쪽에서 숄더 네크 포인트 여기 숄더 네크 포인트 선 있죠? 요 선하고 밑단 2등분한 선을 찾아보세요. 여민분 빼고 2등분입니다. 18cm가 조금 안 되니까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숄더 네크 포인트하고 밑단 2등분 선하고 연결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가 이 밑에가 플레어로 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소매는 벌리시면 안 되고 선을 그리셔서 결국은 제가 하긴 하겠지만 자, 요 선 닿는 여기서부터 제가 벌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묶어 놓은 것만 보셨지만 저는 풀어진 것도 지금 그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벨트를 빼고 손으로 이렇게 들었는데 플레어예요. 밑에는 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를 더 벌려줄 거라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밑에가. 그래서 그 양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너무 큰 거 싫으시면 덜 그 벌리시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 벌릴 거고요. 지금 소매는 여기는 벌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얘 벌리고 나서 여기 옆선은 제가 벌릴지 안 벌릴지 변형을 해놓고 나서 벌려야 되면 재단할 때 할게요. 이것도 제가 재단할 때 할 겁니다. 2차 변형은 재단할 때 그냥 다이렉트로 진행을 할게요. 네,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제가 주머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허리둘레선에서 웨이스트라인에서 4cm 내려오시고요. 자, 여기 15cm 심포켓 있습니다. 15cm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뒷판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소매도 여기가 절개가 있어요. 근데 얘랑 절개가 만나거든요. 자, 이거를 이거를 사이즈를 드릴게요. 자, 여기 인심라인의 소매 부리에서 자, 6.5cm 가세요. 6.5cm 여기 보이시죠? 네, 이거랑 여기 요거랑 연결하세요. 여기 겨드랑 절개선 시작점하고 연결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 그 절개선이
얘는 있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절개선을 여기 골선으로 말고 절개선을 넣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일하기는 편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넣고 진행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절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 여기는 이렇게 해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주름 위치는, 자, 10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길어서, 네. 자, 12cm 볼게요. 12cm 내려오시고, 그다음에 자,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매주름이. 자, 하나는 자, 8cm. 8cm 내려올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에요. 12cm, 8cm. 이렇게 해서 두개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여기 지금 요선 그린 거를 직각으로 해서 소매 옆선까지 그려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야지 얘를 벌립니다. 이렇게 자 얘가 가위로 잘려서 주름분을 여기에서 확보를 할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됐고요. 그다음에 근데 지금 뒤쪽에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두 개만 하시면 될것 같고 앞에도 여기도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를 하시면 벨트를 만약에 안 하고 풀어놨을 때는 이게 좀 비기 싫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시고 자 그래서 앞판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제가 하고요. 자 여기 칼라 요거 사이즈만 재 갖고 나가세요. 자 저는 13.5cm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쪽 진행할게요. 자, 여기 위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뒷목 먼저 제가 재놓을게요. 자, 8cm. 자, 8.2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여기는 여기에서 10cm 올라갔거든요. 자, 여기 절개선 10cm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를 제가 절개선으로 얘도 같이 봐도 될것 같거든요. 절개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자, 15cm 할게요. 15cm. 자, 여기에서 8cm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진동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으시고. 네, 제가 혹시 재단하기 전에 수정사항 있으면 재단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얘도 역시 이 사선을 직각으로 해서 옆선까지 그려 놓으시고, 옆선까지 그려 놓으시고, 자, 얘 절개할 겁니다. 절개. 자, 그 다음에 여기 소매. 자, 여기도 6.5cm 제가 그냥 갈게요. 6.5cm. 자, 여기 절개하는 데랑 연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 지금 여기 이 정도이시죠? 자, 여기 절개할 선을 직각으로 해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요 선을 그냥 쓰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밑에까지 연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밑단 2등분 하시고, 그다음에 자 여기 위쪽은 네 여기도 숄더 네크 포인트하고 밑에까지 연결해 놓으세요. 자 이거 절개선입니다.
옷이 하도 길어서 자 이렇게 연결해 놓고 가위 표시. 자 여기는 골선입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지금 뒷판은 여기에 자 6cm 허리둘레선 이 여기 지금 요 절개선에다가 벨트 고리가 있어요. 자 아래 위로 3cm에서 6cm 요거 표시해 놓으세요. 벨트 고리. 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되고요. 자 트임은 얘가 지금 길어서 엉덩이 둘레가 지금 여기거든요. 몇 센치를 하시냐면 자 45cm 볼게요. 밑단에서 45cm 올라온 지점을 트임 위로 보겠습니다. 45cm 여기도 골선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트임이 있어서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비족 붙이는 위치는 얘가 지금 그 소매 길이를 길게 하셨으면 원래 소매 길이에서 4에서 6cm 사이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얘는 그냥 임의로 길게 해놓은 사이즈라서 이거를 보시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 원래는 4cm 정도거든요.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사이즈는 근데 얘가 지금 여기가 길게 올라가 있어서, 제가 5cm만 일단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재단할 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치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4cm로 볼게요. 4cm 보시고, 이거 길이는, 한쪽은 버클에 묶이는 거고, 한쪽은 그냥 묶어서 이렇게 꺼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요새, 디자인으로 길게 이렇게 빼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진행하시고요. 여기는 어느 정도 조여져서 여기가 조금 조금만 길게 하셔도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한 사이즈는 제가 재단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위치만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벨트는 제가 재단할 때 진행할게요. 이제 칼라가 남았거든요. 자, 여기, 직각, 보시고, 자, 여기에서, 이 선에서 직각으로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를 제가 4cm만 올리겠습니다. 4cm. 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뒷목이 8cm인가요? 8.2cm. 뒷목이 8.2cm. 자, 위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칼라가 조금 크거든요. 그래서 칼라는 여러분들이 크게 하고 싶으시면 크게 하셔도 되는데, 자, 제가 8.5cm만 일단 놓을게요. 8.5. 이거 칼라 핏은, 크기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cm. 자, 앞에, 앞목은 13.5cm를, 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해서, 요선에서 찾으세요. 네,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자, 요선을 직각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좀 그려놔보세요. 얘가 지금 조금 뾰족하거든요. 근데 저는 뾰족한 게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뾰족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곡선으로 살짝 연결해 놓으시고요. 여기도 곡선으로 연결하세요. 이렇게. 자, 지금 이 정도면 좀 뭉툭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뭉툭하게 하고 싶으시면 뭉툭하게 하시고요.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으시면 크게 하시고 그렇게 정해보세요. 자, 이거를 제가 그래도 자, 여기에서 2cm 정도를 더 꺼내볼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 끝은 이게 칼라가 커서 조금
자, 11cm. 11cm도 지금 큰것 같은데. 11cm. 자, 여기는 8.5c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네, 이렇게. 네, 괜찮은데요? 네, 이거는 안쓸 거고. 자, 여기 굴선. 자, 식사 방향은 얘는 이렇게고요. 제가 일단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자, 소매는 식사 방향은 지금 이렇게 쓰셔야 되고, 네, 몸판은 얘를 뒤 중심으로 쓰시면 되시겠죠? 재단할 거라서 뭐 식사 방향은 재단까지 올라가서 필요 없긴 한데,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 자, 이거는 앞단은 제가 안 그릴게요. 너무 길어가지고. 재단부터 붕괴까지 할 거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얘도 여기가 이제 식사 방향이 될 거고, 똑같습니다. 자, 저기는 중심이 될 거고요. 자, 이거 단추 위치는 그려드려야겠네요. 혹시 몰라서. 자, 단추는 만약에 20mm면 지금 25mm 달았어요, 샘플은. 자, 25mm 제가 샘플대로 해드릴게요. 자, 2.5cm 내려오시고요. 자, 여기가 지금 여민분 2cm 들어가 있습니다. 2.5cm 내려오시고. 자, 여기 단추 그 떨어진 거는 근데 꽤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기. 자, 이게 길어서. 자, 13cm. 자, 26cm. 13cm. 26cm.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13cm 떨어졌어요, 다. 자, 요 정도로 단추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 길에, 자, 식사 방향은 지금 얘가 될 거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해서 벌리고, 벌린 다음에 여기가 더 벌려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게 폭이 되게 커요. 밑에가. 그러니까 플레어가 많이, 준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네,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끈은 제가 그냥 재단할 때 진행하겠습니다. 끈은 5cm예요. 5cm고, 끈은 막 길이가 막 길고 그러진 않거든요. 짧게 해서 그냥 여기서 딱 마무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 늘어지고 그런 게안 보이거든요. 물론 안으로 넣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그거 끈은 재단할 때 제가 진행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네, 이그 소매 인심 라인 쪽만 잘 맞추면 될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재단할 때 2차 변형을 하려고 했는데요. 소매도 변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2차 변형을 하고, 재단 때 그냥 바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커팅선 그려드릴게요. 일단. 자, 여기서부터. 이게 선이 보이나요? 얘가 좀 약하네요. 자, 몸판은 이렇게 해서 이 선이 몸판이에요. 자, 밑에까지 이렇게 1cm 올라온 선, 1.5cm 내려간 선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자, 이거 소매는 이 선은 여기는 같이 씁니다. 같이 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위쪽 목 여기하고요. 이렇게.
0.5cm 내려온 선하고요. 자, 요선 찍고. 자, 이게 이제 앞판이고요. 자, 뒷판 하겠습니다. 진한 걸로 해드릴게요. 자, 여기 밑단, 뒷판.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여기가, 이렇게가 뒷판 몸판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뒷판 몸판이고. 그 다음에, 자, 소매는. 여기는 여기까지는 같이 쓰시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가 소매예요. 근데 소매가 그 되게 길게 입었어요. 소매가 거의 요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좀 길게 입은 소매로 보시면 되시고요. 소매는 여러분들이 길게 입고 싶으면 길게 하시고 짧게 입고 싶으시면 짧게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 이거는 여기보다 조금 덜 올라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네, 재단하고 이제 그 봉제할 때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칼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절개선은 제가 자르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잘라놓으면 다 그 잘라져서 일단 기본 2를 잘라놓고 또 자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걸 제가 그냥 바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바로 변형을 진행할 건데요. 자, 이거 소매 먼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여기 가운데 쪽으로 간당간당 남게 자르세요. 이렇게요. 여기는 제가 뚝 잘라야겠네요. 이쪽은 주름이 전체적으로 여기랑 여기랑 다 들어갈 때는 뚝 자르시고요. 다 안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다 안 들어가는 경우에는 한쪽만 자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얘를 이렇게 칠을게요. 자, 여기. 두시고, 자, 여기 몇 센치를 벌릴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지금 옷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3cm를 할게요. 3cm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cm에서 벌리시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벌리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붙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3cm 체크하셔서 자, 여기도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여기를 네, 몸판을 이렇게 계속 복사를 할게요. 어차피 여기 지금 나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찍어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S모드로 이렇게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어느 정도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접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접으신 상태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를게요, 그냥. 앞뒤판 모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르면 이렇게 잘라내시고 여기도 채워서 이렇게 해서 자르겠습니다. 네, 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각지지 않게. 얘가 근데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일자로 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자, 여기를 그냥 이대로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얘가 이렇게 접히면 지금 그냥 일자로 이렇게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놓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변형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제가 작은 거 먼저 할게요. 자, 이거 칼라는 그냥 먼저 이렇게 두고, 손에, 지판 속에, 얘도 여기 자르셔서 간당간당 붙여놓으시고, 자르셔서 간당간당 붙여놓으세요. 자, 여기 칠하셔서,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여기 3cm.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벌리세요. 맞추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를 이렇게 자를게요. 여기는 그대로 자르시고 위로 이렇게 접으셔서 자를게요. 네. 그냥 곡선으로 자르셔도 상관은 없으시고. 자, 이렇게 자르시면 피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도 제가 이거를 붙여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서 자, 이렇게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거는 앞뒤판 소매는 이렇게 변형이 됐고요. 자, 이 선을 가위 표시하는 걸 자르겠습니다. 자, 위까지 다 자르세요. 맨 위에는 간당간당 놓으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뭐 두 개로 나눠서 하셔도 되는데, 자, 여기 간당간당 붙게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이거를 자, 얘를 중간도 같이 벌려도 괜찮거든요. 이제 몇 센치를 여러분들이 벌리실 건지 그걸 이제 계산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벌리는 거는 좀 사이즈가 많이 나가시는 분은 조금 더 벌리시고요. 좀 날씬하신 분들은 조금 덜 벌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놔보면 그려볼게요. 자, 지금 얘도 충분히 큰 편이기는 해요. 근데 얘가 워낙 옷이 많이 플레어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제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9cm만 벌릴게요. 네, 오늘 또 너무 막 치렁거리고 이러는 거 싫으시면 조금 덜 벌리셔도 괜찮으니까 참고하시고, 사이즈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벌리시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이게 좀 워낙 좀 큰 옷이라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목 부분은 0포인트 벌리지 마시고 밑에를 기준으로 해서 9cm 벌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쭉 붙이시고, 자, 여기 다시 9cm 이렇게 해서 남는 부분 어깨에 잘 붙이세요. 네,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여기 옆에 벌리고 나서 조금 더 벌릴지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네, 제가 2cm만 더 벌릴게요. 여기 옆선 기준, 밑단 기준으로 해서 2cm 더 벌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위에까지 겨드랑까지 다 기르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채우시면 되고, 앞선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채우세요. 혹시 남는 게 있으시면 여기는 그냥 직선으로 쭉 연결. 자, 이거를 자르겠습니다. 자르시고
그럼 뒷판은 이렇게 해서 2차 변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얘를 벌렸더니 얘가 너무 이쪽으로 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얘를 조금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요거 그려놨던 거 절개선. 자, 5cm만 이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하고 다시 연결을, 여기 절개선 여기 위쪽에 절개 시작점 있죠? 그려놨던 거 걔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뒷판이라고 써놓으시고. 그래서 자, 이 선을 자르겠습니다. 벨트 고리 위치도 이쪽에 이 선에다가 다시 이동시켜 놓으시면 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뒷판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두시고 벨트 위치는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이 선에다 이동하시면 됩니다. 혹시 저처럼 이렇게 잘 붙어있지 않으시면 이동해서 그려놓으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앞판도 이 선을 자르겠습니다. 앞판은 이 중심을 내지는 않거든요. 플레어분을. 왜 그러냐면 앞 이렇게 겹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간당간당 붙게 이렇게 두시고요. 잠깐만요. 지금 뒷판을 9cm, 9cm에서 전체 18cm를 벌렸거든요. 얘를 한쪽에서 18cm를 벌려야 돼요. 제가 좀 볼게요. 이거를 중간에 하나 더 잘라야 될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붙이겠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보이시죠? 자, 18cm 여기 그려놓으시고. 자, 얘를 여기다가 하셔서 이쪽하고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곡선이 약간 이상해졌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수정하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자, 여기는 이거를 자르시면 되고. 하시고요. 자, 여기 밑단 쪽에 얘를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그냥. 네, 그래서 이쪽은 이게 다 필요하진 않거든요. 잘라내시면 되고.
여기 옆선에서 자 2cm 내겠습니다. 2cm 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잘라내시면 되시고 자 자르겠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꽤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옷이 좀 큰 옷이라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 이것도 자 이거 앞판도 얘를 조금 이동을 할게요. 네 얘도 적어도 5cm는 이동을 해야 되겠네요. 자 5cm 이동하시고 위쪽하고 이렇게 그릴 때는 이 선 읽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랑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자 주머니 위치 다시 표시하시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자르겠습니다. 하시고요. 자, 얘가 지금 얘는 앞판이고 지금 얘가 뒷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두시면 되시고요. 자, 요거 두 개를 옆선에 자, 얘도 얘가 앞판 옆선 이게 뒷판 옆선이거든요. 옆선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옆선끼리. 뒷판은 뒷판 옆선, 그 뒷판 옆선하고 앞판 옆선하고 이렇게 붙여 놓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쓰는 원래 쓰는 옆선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선으로 떠져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여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옆선은 하나 잘라놓은 게 하나로 돼 있고 소매는 그냥 따로따로 쓰시면 되시고요. 얘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러지지 않게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 지금 각이 진 거는 살짝 고구로 연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 그래서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여기를 옷수모도 작은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고구로 연결해 놓으세요. 여기 그냥 하시면 아마 나중에 그 붙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으시면 이제 바로 재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조금 늦으면 뭐 혼자 급해서 혼자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재단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변형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